자, 음식이 도착했거든요. 예.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골고루. 예, 지인분들하고 지금 같이 식사를 할 건데, 예,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지금은 그래도, 예, 웨이팅 없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제 먹겠습니다. 자. 같이 해서 지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먹방 진행할게요. 네. 우선 거치대 세팅 좀 하고요. 국수, 비빔밥, 전입니다. 아우, 따끈따끈해. 맛도. 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인분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뭐, 옆에 뭐 잡음이 오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맛있게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자, 비빔국수 스타트.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어디 비빔국수 묻었다. 어, 이거 육수 국물을 넣으라고는 하잖아. 오케이. 비빔밥 국물. 반만 반만. 자, 자, 비빔입니다. 비빔. 비빔. 응? 와. 전에다가 전이에요, 전. 아, 끈끈한데 이게 다 직접 키우신 걸로, 네,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전하고 이 비빔국수하고 잔치국수를 같이 해서 쫙 먹으면, 금상첨화. 맛있다. 이 매콤한 양념이 구미를 전혀 안 썼어요. 사실은. 와. 양념이 진짜 무슨 비법이 있는지 자꾸 들어가네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도시에서 판매하는 뭐 비빔면 이런 거하고 절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자연의 맛입니다. 보시죠, 여러분. 보세요! 부럽죠? 나 만두 줘. 만두. 만두. 만두 가서 만두. 아, 맛있다. 남 양념까지. 그래요. 비빔밥. 강된장입니다. 강된장. 비빔밥에 강된장 추가. 쌉싹쌉싹.
맛있어요, 맛있어? 봐봐요. 강된장 다 좋아. 비빔밥. 어우, 진짜. 뭐, 야채든 뭐든 다 푸짐하네요. 와. 와. 맛있어. 맛있어. 이거 좀 잡아줘. 빨리 잡아줘. 오케이. 땡. 비빔밥이 이 야채하고 이게 잘 어우러져서 강된장하고 같이 비빈 거거든요. 와, 진짜 맛있다. 요새 시장의 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와, 가성비가 답이네요. 이 비빔밥 6,000원, 6,000원밖에 안 돼요. 국수도 반반 드시고 싶으면 비빔국수, 잔치국수 반반씩 먹을 수도 있고, 저 아까 비빔국수 먹었는데 조금 이따 잔치국수 반이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이 기가 막히다고 했으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여기 어디라고요? 양국수. 맛있어. 아, 다들 여기 잘 먹고 간다시는 분이 많네요. 그만큼 맛있게 먹고 가는 거겠죠? 자연을 먹는 느낌? 맛있다. 귀염둥이 있네. 여기 가육질 왔어요. 여기도 오고. 안 묻었죠? 깔끔해요. 아, 지금 비빔국수 먹었는데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매콤달콤, 새콤달콤.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반 정도 남았는데 저기 건데 오시면 아우 짜증 맞죠. 이것도 강진장이 이렇게 나와서 비벼서 먹은 겁니다. 이건 짜는 거 이거 좋아요. 이 멸치육수 맛이 막 담백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옛날 김희다 선생님이 저기 선전하셨던 그 다시다의 그 맛 그 맛이 대박인 것 같아. 아유 왜 멸치육수 나왔어. 멸치육수가 이만큼 나왔는데 네. 너무 많은 관계로 질문자가 좀 벌어서 그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봐봐요. 우! 너무 맛있어. 아까 비빔국수 먹어서 너무 배불러서 굳이 너나 드린 다음에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도 다 먹었죠요. 항상 음식은 깔끔하게 먹어야 돼요. 어? 하나도 안 남기고 먹으면 많지만 음식물 쓰레기 줄입시다. 아, 멸치국수를 어둠 국물 맛이 어떤 건지 자 먹어볼게요. 이거 멸치 호박이구나. 자 원샷 아니 원샷 하면 죽습니다. 천천히 원한 마음 한 번 더. 아, 시원하네요. 먹을 때는 뜨거운데 내려오면서 시원해요 그냥. 아유. 와 이래서 여기 많이 오는군요. 이 국수 면발도 그렇고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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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에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아, 여러분, 자, 봐봐요. 김치. 김치에다가. 아까 비빔 양념 남은 거. 저 음식 남기는 거 싫어요. 짜잔. 다시 비빔국수로 변신. 계속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옵니다, 계속. 손님들이 계속 몰려오네요, 아우, 진짜. 주말 되면 진짜 웨이팅이 많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대요.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국물이 끝내는
만두 한 판 더? 너무 맛있어. 한 판 더 시켰어. 파전 또한. 막걸리가 생각나는데 운전하다 막걸리를 못 먹어요. 패스? 자,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아, 뜨거. 완전 뜨거. 진짜 고기만 좋아. 아, 근데 안에 국물이 꽉 찼네. 육즙이 그냥. 육즙이 짱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 같이 오신 분들도 맛있다고 하시네요. 진짜 맛있어, 진짜. 비빔밥도 있고, 비빔국수, 강된장, 그리고 부침개, 그리고 만두. 와, 이거 다 자연식으로 만든 겁니다. 절대 인스턴트 식품 쓴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와보세요. 꼭 구매해 주시면 영국배하고 그냥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천이는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있다. 저번에 보면 짜장면 맛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맛없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배고파서 먹은 거고, 요거는 진짜 배가 불러도 배고더라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유, 너무 많이 먹었어. 국물 좀만 남길게요. 저도 한정판이에요. 무제한이 되고 싶은데 저도 배가 한정판이라. 저도 지영처럼 무제한 되고 싶어요. 근데 실제 구조상 한정판. 뭐예요? 강된장인가? 네. 강된장이 좀 더 더 비벼볼게요. 강된장. 잠시 잠깐만요. 이따가 마무리 듣고 제가 이따 갖다 드릴게요. 제가 먹은 건 보여드릴게요. 강된장. 제가 먹은 접수는 오늘 비빔국수 한 접시, 단지국수 한 접시, 그리고 강된장 비빔밥 한 접시, 파전 한 접시,
총 네 접시 되겠어요. 어? 만두 두 판이네. 진짜 많이 먹었다. 배불러, 배불러. 이거 기분 좋아요. 기분 좋게 배불러. 이제 제로 겁니다. 너무 안 겁나. 역시 영철씨 먹방 아니야? 먹방이잖아요.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아, 주인 저기 뭐냐 어르신하고 네. 주인 어머니께 허락받고 사는 거라 여러분들 뭐 그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악플 다 써놓은 거 다 봐라. 웬만큼 하지 마. 돈만 돈만 맞습니다. 역시 다른 말씀 하시네요. 가정 지인분이신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나중에 공개도 안 할 거예요. 미스터리야.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지가 먹었다고 당연한 거 제가 먹었습니다. 미안해요. 남긴 줄 알고 남기고 싶거든요. 버리고 갈까봐. 남긴 게 아니라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자기가 먹었는데. 미안합니다. 아니 여기 눈치가 없어 인간이.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뭐 남긴 거야. 냅두면 다 남긴 거야. 눈치가 없대요. 내 똥 다 자기가 먹는 어쩔 수가 없네. 누가 들어갔어. 내가 먹으려고 다 내가 먹어. 혼자 몇 프로는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여기다 냅둔 건데 지가 또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악플세를 또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당히 먹어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살짝 먹고 원샷은 못하겠어요. 이거 국물이 진짜 뜨거우면서 시원해요. 여러분들도 와서 드셔보시면 안 돼요? 적당히 먹어라. 중요해요, 좀 마음을 좋아하게. 자, 제가 오늘 먹은 거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여드리고 오늘 먹방 마칠게요. 사랑해요. 하트하트하트하트. 자, 마지막 먹은 거는, 네. 보여드려야겠죠? 자, 보세요. 자, 만두. 원래 여기 한 판 있고, 두 판. 네. 있었고. 네. 파전. 아까 마무리 내가 먹었다고 욕 들어먹은 거. 파전 두 판. 한, 거기서 한 판 반은 제가 다 먹었죠? 네네네. 강된장 비빔밥 다 먹었고요. 열무국수.
국물 조금 남겼는데 너무 배불러서. 자, 그리고 비빔국수 다 먹고. 네. 이렇게 파전국밥. 자, 오늘 먹방 빠빠이. 다들 건강하세요. 빠빠이. 다들 맞죠? 안녕.